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네,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재 전문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혼조 양상을 나타낸 가운데서도 몇몇 종목군들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이 있죠. 애플 아이폰에 이 오픈 AI의 챗 GPT가 탑재된다. 그리고 그 계약 성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가 2%가량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애플이 내놓는 AI 휴대폰 어떤 것일지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또 판도가 변화한다든지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보겠습니다. 손 팀장님 알려주세요. 우선 AI 소프트웨어랑 애플 관련해서 부각된 건 사실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한 2중 됐었는데 워낙 전력 설비나 조선 이런 기업들 반도체에 비해서는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 우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과 괜히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참 이게 뉴스 이제 성장주가 실적이 안 나오는 성장주는 뉴스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뉴스 파악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뉘앙스가 꾸준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픈 AI 쪽에서는 새로운 어떤 생성 AI를 공개한다. 그것도 이제 구글의 대항마가 되기 위해서 구글의 개발자 회의 전날에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니 갑자기 이제 현지 시간 13일이 다가와서는 음성 비서 이 정도만 발표할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그 뉴스를 보고 조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오픈 AI가 이 구글을 상대로 좀 대판 싸웠으면 좋겠는데 우린 그 안에서 낙수 효과를 볼 테니까 약간 좀 어깨를 숙인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앞서서 이제 애플이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표될 아이폰에다가 새로운 챗 GPT를 탑재할 건데 어떤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를 탑재할지 아니면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를 탑재할지 아니면 삼성에서 만든 가우스를 탑재할지 이게 많이 귀추가 주목이 됐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가우스가 탑재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MS랑 회의할 때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오늘 앞에서도 은별 앵커 이야기를 했지만 챗 GPT-4.5를 출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AI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손 팀장이 AI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했으니 그러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쭉 중장기적 연말까지 드라이브를 걸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기준금리 인하 우려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 관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후속주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는 자연스럽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 될 텐데요. 아직 시세를 내지 않은 그런 종목군 준비하셨다니까 잠시 후에 끝까지 이 코너 말미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이쪽도 애플입니다. 애플이긴 애플인데 약간 포인트가 다릅니다. 폴더블 시장 진출이 전망된다.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출 사실 경쟁사인 삼성도 오히려 바라던 거죠. 그래야지 점차 좀 파이가 커질 텐데 폴더블 시장의 정체 여기에 뭔가 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애플의 진출이다. 많은 분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진출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좀 나온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뭐 작년서부터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좀 더 나아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외신에 따르면 애플이 최근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폴더블 기기용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폴더블폰을 이제 처음 내놨을 때만 해도 애플은 그냥 조금 회의적이었는데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마음을 이제 바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 세계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폴더블폰 비중이 현재 약 1.5% 6%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2027년까지는 5%까지 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먼저 폴더블 쪽을 출시를 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아이폰을 먼저 출시를 할지,
조금 어떻게 먼저 출시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전망하기로는 아이패드 쪽에서 의외로 먼저 좀 출시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제품 출시 시기는 아이패드가 2026년, 그다음에 아이폰이 2027년 으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본다면 관련 수혜주로는 역시 뭐 부품주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BH라든가 그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특수 보호필름이죠. 그다음에 파인엠텍 외장 내장인지, 그다음에 KH바텍 외장인지 이런 업체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BH는 최근에 주가가 뭐 이 폴더블폰 이슈 말고도 미리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뭐 차트는 계속적으로 5일선 타고 올라가는 추세로 나와 있고요. 일단 추세의 전환은 좀 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는 계속 주가가 뭐 잘 밀리지도 않아요. 계속 좁은 박스권에서 또 다시 한번 고점, 전고점 돌파, 뭐 테스트 한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기록했습니다. 뭐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 나왔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점쳐지고 있고 KH바텍도 지금 우상향하면서 점진적으로 박스권 탈피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 부품 섹터 어제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고 BH는 이번 달 5월 들어서만 벌써 주가가 30% 넘게 올랐습니다. 핸드셋 부품 애플발 호재 안고 날아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갑니다. 어제 이 시간에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많이 올랐다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해운주들을 봐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환율의 수혜 그리고 이런 운임 상승 두 가지 날개를 달고 해운주들 최근에 분위기 좋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금이라도 이 배에 올라타도 될지 의견 주시죠. 네, 확실하게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단기 아닌 수익 쪽이라 한다면 해운 쪽은 수익 중장기 관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5대5예요. 지적적 리스크 5, 운임 상승 5입니다. 근데 운임 상승 중에서 사실 한 60%는 약간 지적적 리스크죠.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뭐 중국이나 이런 기타 아시아 지역 간의 좀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더라도 이제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원래는 보통 좀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좀 자중시키려는 모습들. 근데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조금, 좀 그만 안 하고 좀 계속 하려는 그런 부분들 같아요. 협상 테이블 안 됐다고 하다가도 다시 좀 일어나고 그랬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BDI가 점진적 우상하는 모습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이 운임 지수들이 4개월가량, 점진적 우상을 했다라고 보는 뉴스가 있지만 확실하게 2개월 정도 좀 강하게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4월 중순부터 지금 5월 중순이니까 한 달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이고요. 그나마 BDI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하게 2월 초반부터 점진적인 우상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적적 리스크가 처음 불거졌던 3월 말과 4월에는 일간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운임 지수가 경기 회복과 지적적 리스크에 동반 영향을 받았다. 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더라고요. HMM 같은 경우도 글로벌 해운운임이 2차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펜오션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감에다가 최근에 경영진들이 일단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면서 목적은 주가 방어라고 하면서 뭐 규수적 위치 괜찮고 주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죠. 그 다음에 2024년 연간 실적을 보더라도 해당 해운 관련 종목들 실적이 안정 쪽 개선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해운 관련 종목들을 보더라도 조선이나 전력설비 이런 종목들과 대비했을 때는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HMM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지만 최근 5일간의 외국인이 매수한 자금에 비했을 때는 상당히 뭐 6분의 1, 7분의 1도 안 되는 물량만 나왔고 기관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펜오션 같은 경우, 그 다음 대한해운이나 뭐 KS해운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잘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HMM이나 뭐 대한해운 이런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나는 매매를 못한다 라고 하신 분은 펜오션이나 KS
ISS 해운처럼 움직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도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접근도 충분히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는 중간에 약간 쉴 때 그때 올라타시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 해운주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IT가 잠잠하죠. IT, 반도체 가운데서도 단기에 가장 좀 핫했던 키워드는 유리기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유리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새 조정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 안팎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깨고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올라타야 될 자리인 것인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리기판 시장이 일단 한 11조 원까지 커진다고 최영주 전문가님 헤드라인을 좀 달아주셨는데 전망이 좋나 봐요. 그렇죠. 뭐 일단은 지금 AI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리기판을 찾는 공급 지금 고객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뭐 내구성과 용량이 뛰어나서 이제 유리기판을 좀 주목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AI 서버용 이제 고효율 칩을 이제 요구하는 고객사들이 늘면서 개발을 이제 서두르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현재 시장이 이제 9조 원 정도 되는데 2028년까지는 한 11조 원까지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리기판은 뭐 기존 기판보다 뭐 더 미세한 공정이 가능하고 이제 열에도 강해서 고성능 초미세 이제 패키징 공정에 구현에 좀 적합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판 두께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AI가 이제 전력을 이제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 전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기판을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 같은 경우에도 최대 이제 30-40% 이상 지금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형사들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 그다음에 SKC 등은 지금 서둘러서 지금 공정 라인을 지금 확보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SKC 같은 경우는 SK 앱솔리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미국 최초로 이제 미국에 이제 공장도 지금 짓고 있고 지금 그러는 거 있어가지고 하반기에는 라인을 가동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 이제 소부장 주식으로는 역시 필옵틱스, 그다음에 YC캠, HB 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기가비스까지 좀 여러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 주식들 보면 삼성전기 대형주 좀 보고 소형주, 중소형주, 필옵틱스 한번 보시면 삼성전기 조금 전에 얘기한 듯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걸쳐져 있어요. 추가적으로 하락과 상승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이 커지는 만큼 조금 조정이 받아도 결국에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필옵틱스도 보시면은 어제 20일 이동평균선 살짝 깼지만 다시 꼬리 달리면서 지금 회복을 시도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은 좀 관심권에서 멀어지는 상태인데 이럴 때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잠시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회자될 만한 그런 키워드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두 분이 나란히 목표가 도달 소식을 하나씩 전해오셨어요. 먼저 손팀장 팀장님 제시해주셨던 이스트소프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5월 7일에 제시돼서 딱 일주일 됐네요. 지난주 화요일에 제시했던 종목인데 이스트소프트 단기에 상당히 강했습니다. 2만 5천 원에 매수가고요. 목표 주가는 2만 8천 원. 그런데 3만 원도 넘어서면서 한 주만에 수익률이 26%나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향후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좀 운이 좋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가 그랬죠. 제가 단기 관점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를 기억해 두셨다가 청산하신 분들은 다행이신데 청산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전장에 마무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가 나왔죠. 재료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했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MS랑 연관이 있는데 순환매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AI 휴먼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AI랑 AI 휴먼을 통해서 글로벌 공략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슈팅이 나올 때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슈팅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홀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목표가를 28,000원을 기억하시던 분이 한다면 전량 매도하셔도 되시고요. 제가 만약에 오늘 AI 소프트웨어 후속주를 안 갖고 왔다고 한다면 홀딩 의견을 드리겠지만 제가 후속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정기장 개장하면 지금도 약수익권이니까 수익 청산하신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정리 의견 드립니다. 다음은 최원재 전문가 4월 29일에 LS 마린 솔루션을 신청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목표가 도달됐고요. 13만원 목표가, 13,000원이죠. 13,000원 목표가 어제 고가에서 터치를 하면서 수익률 16% 기록이 됐습니다. 어제 거래도 동반하면서 상당히 좀 강했는데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어제 뭐 상승은 LS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특히 LS 지주회사가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좀 LS그룹주들이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뭐 장대 양봉 나오고 위에 꼬리는 달렸지만 좀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잠시 주가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단기 매도하고 나오겠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짧게 수익 챙기고 나오는 전략 두 분보다 안정적으로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목표가 도달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은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손 팀장님 AI 후속주 준비했다라고 하셨죠? 네, 플리터 소개를 드리도록 플리터.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뭔가 모락모락 향기가 납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업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언어 데이터 판매 및 플랫폼 서비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플리포가 이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게 말뭉치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방 기업들이 이제 뭐 그들은 이제 다양한 자금력을 통해서 GPU도 많이 마련하고 상당한 데이터 센터를 구비한단 말이죠.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IT 기업들은 이 전방 기업들만큼 플랫폼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플랫폼 기업한테 데이터를 할당해가지고 서비스 이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3대 통신사가 있고 알뜰폰 같은 경우가 그런 겁니다. 이제 통신망을 일부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를 빌리는 역할을 좀 도와주는 게 플리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리토에서 이 말뭉치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들 쪼개가지고 이 업자들이 필요한 단어 뭉치들만 모은 말뭉치를 판매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개별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방에 이제 엔비디아가 있고 그 다음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전방에 이제 MS가 있고 플리토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가 업스테이지랑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스테이지는 올해 3월에 아마존과 함께 생성형 AI 언어 모델인 솔라 미니를 개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투자 뉴스나 출시 뉴스를 했고 지금 MS가 뉴스에 나왔다고 한다면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이제 우리가 로봇을 할 때도 삼성이 나오면 LG가 나오고 현대가 나오고 하나가 나오듯이 이 다음 타자 AI 소프트웨어에서 다음 타자는 아마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슈팅이 아직 안 나왔어요. 20일선과 60일선에 안착하기보다는 아직은 5일선과 10일선을 따라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수급 동향 보면 어제 외국인과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투자 경험을 봤을 때는 아마존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언론풀이를 좀 할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겸허하게 좀 반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수가를 34,800원을 잡아드렸는데 일단 35,000원으로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3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2,500원, 1차 목표가는 39,000원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구간이 2% 넘게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해주셨어요. 35,600원에 출발되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약간 아래 어제 종가는 34,700원이었거든요. 어제 종가보다 약간 높은 35,000원 안팎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9,000원, 손절가 32,500원, 손절 라인 짧습니다. 리스크 관리 라인. 까지 확인을 해주시죠. 다음은 최현수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농심입니다. 농심, 제가 뭐 라면 업체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삼양식품에 비해서는 주가 상당히 못 올랐다. 예전에 그래서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35만 원 근처에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꾸준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미국 제2공장 추가 라인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미주 지역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이
시작되면서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이 부양책 때문에 조금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중국 시장도 회복이 되면서 매출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래량 증가하면서 한 5%? 4% 정도? 4% 후반대 상승세가 좀 나왔고, 일단은 매수가는 42만 원 이하에서 접근하시도록 하고,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3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면주 더 이상 내수주가 아니라 이제는 수출주로 봐야 된다. 원달러 원유 상승의 수혜주다. 체크포인트에서도 몇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심 추천 나왔고요. 목표가 50만 원, 딱 기억하기 쉬운 가격이죠. 여기까지 내다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